토지주택박물관 역사공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토지주택박물관 심광조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당전쟁과 주장성입니다. 저와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통일신라 시대의 영토가 대동강 이남지역에 머무르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만일 고구려가 통일했더라면 고구려의 옛 땅인 중국 길림성과 요녕성, 흑룡강성 일대까지 우리의 영토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현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강대국의 힘이 바로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당의 도움을 받아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자 당나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에게 주겠다고 한 당초 약속을 저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대당 제국에 포함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660년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663년에는 신라 도성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668년에는 고구려 평양에 안동도우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의 정의 앞에 직면한 신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속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 당나라와 전면전을 벌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당전쟁입니다. 군사력 면에서 당과 신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전쟁을 선택했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신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장성 축성입니다. 문무왕 12년, 672년 한산주의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해인 673년에는 전국 각 주에 10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이때 쌓거나 수축한 성은 충주 대림산성, 경주 북형산성, 고령 주산성, 거창 거열산성 등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한보의 길이는 얼마였을까요? 화성성력의궤에는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주척, 육척을 한보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척은 단위 길이가 20cm이므로 한보의 길이는 1.2m였습니다. 조선 선조 30년 1597년 남한산성을 쌓기 전에 주장성의 예터를 측량한 그런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포백척으로 17,400척이었습니다. 포백척은 단위 길이가 46cm였으므로 주장성의 둘레는 8km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통일신라 시대의 한보의 길이는 180cm였습니다. 단위 길이가 30cm인 대당척 6척을 한보로 했던 것입니다. 당척의 길이가 30cm인 것은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실물 나무자의 길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장성은 한강 남쪽에 있는 해발 484m의 청량산에 있습니다. 신라는 이 험준한 산 꼭대기에 둘레 8km의 성곽을 쌓았습니다. 주장성을 쌓았다는 것은 신라가 한강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당과의 장기전에 대비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98년부터 토지주택박물관에서는 남한산성 행궁터를 발굴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을 복원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행궁터는 산성호텔의 뒷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행궁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모두 무너져 주춧돌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행궁 하걸지 앞마당을 발굴 중이었습니다. 지하 1.5m 깊이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기와더미가 확인되었습니다.
연장조사를 해보았더니 건물지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형 건물지가 발굴된 것입니다. 건물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이가 53m에 달했고 너비가 18m에 달했습니다. 벽체의 두께만 해도 2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와는 한 장의 무게가 무려 20kg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대형 기와였습니다. 신라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기와를 지붕 위에 올릴 수 있었는지 지금도 건축물의 정확한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남한산성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조선 인조대에 수축한 남한산성 성돌은 대부분 주장성 성돌을 재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장성 성돌은 화강암을 사각추 형태로 가공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인근 사방 10km 근방에는 화강암의 산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성돌을 운반하여 그 산성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라인들은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둘레 8km에 달하는 대규모 성곽을 쌓은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성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장성은 발달된 신라의 축성 기술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이민족 군대와의 장기적인 전쟁을 위하여 높고 험한 산 속에다가 입보형 산성을 쌓았습니다. 단단한 화강암을 가공할 수 있는 돌가공 기술과 삼국의 축성 기술을 융합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라는 주장성을 쌓던 해인 672년 장창당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기마군단은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마군단에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가 바로 장창이었습니다. 장창술은 길이 5m 이상의 긴 창을 가진 병사들이 밀집대형으로 모여 창을 땅에 꽂고 달려오는 기마병의 공격을 막아내는 전술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나 로마와 전도할 때 사용하던 장창술이 어떻게 신라에 도입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창당을 신설한 신라는 당나라의 기마부대를 막아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은 천보노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노는 쏘는 화살인 쇠뇌를 말합니다. 석궁이라고도 하죠. 당시 신라의 구진천이라는 장인이 사거리가 무려 천보인 쇠뇌를 만들었습니다. 천보면 1.8km입니다. 그것이 약간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신라의 쇠뇌는 당나라 쇠뇌 사거리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첨단 무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당나라에서 구진천을 잡아가서 그 비밀을 알려고 했겠습니까? 또 다른 무기는 첩보력이었습니다. 신라는 변방에 있었지만 당나라에 유학가 있었던 승려나 귀족 자제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매소성 전투에 앞서서 벌어진 천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당나라의 보급 함대가 이동하는 일정과 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라는 675년 매소성에서 당나라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을 물리쳤으며 그리고 이어서 금강하구에서 벌어진 기벌포 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로소 신라는 당의 속국에서 벗어나 찬란한 통일신라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나당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의 정보력과 기술력의 승리였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벌어진 역사의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8년 1503년조에 보면 함경도 단천의 양인 김감불과 김검동이 납에서 은을 분리해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생석회를 사용하여 순도가 높은 은을 생산하는 신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단천법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혁신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은정년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기술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뒤 이 신기술은 일본으로 유출됩니다. 아마도 고액 연봉을 주고 김감불과 김검동을 일본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데려간 곳은 일본 혼슈 시네마현의 이와미 은광이었습니다. 이와미 은광은 세계적인 은 매장량이 있었지만 순도가 낮고 은의 정년 비용이 높아서 그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신기술로 은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이와미 은광에서 생산한 은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은으로 일본인들은 유럽의 화약 무기와 유럽의 축성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총으로 인하여 일본 전국시대의 내전은 더욱 격화되었고 그 잉여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서 개발한 신기술이 임진왜란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남한산성의 남홍성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축성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당시 남해안 지역에 만들어진 외성을 모방해 쌓은 것입니다. 채성벽 하단에 옹성을 덧붙여 쌓았고 부정형의 대형 석재로 옹성의 외벽 경사각을 매우 완만하게 했습니다. 조명연합군이 공격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가공할 만한 방어력을 가진 외성의 축성술을 본따서 만들었지만 축성기술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흉내만 내고 만 것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앞서 있었던 축성술이 조선시대에는 형편없이 뒤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14년 1636년 12월 16일자 기록은 상제 남한산성, 즉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12만 대군이 조선의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적의 침략을 알리는 봉합불은 도중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적이 임진강을 넘어섰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된 인조 임금은 허겁지겁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강화도로 가기 전에 적이 길목을 차단하는 바람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나라 군대는 근접전을 하지 않고 봉암성과 신남성에 홍익포를 설치했습니다. 홍익포는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신무기입니다. 사정거리는 무려 4km에서 8km에 달했습니다. 홍익포는 당시 조선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 구경 화포인 천자총통에 비해 사거리가 거의 10배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봉암성에서 청군이 쏜 홍익포의 포탄은 행궁에 떨어졌지만 조선의 천자총통은 적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조는 45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은 무려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조선인 포로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산성이지만 주장성을 쌓은 신라는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남한산성을 쌓은 조선은 조총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조선은 정보력도 없었고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천시하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은 왕과 사대부들이었지만 전쟁의 패배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